아직 추운 겨울. 옥상에서 실외기를 보고 깜짝 놀라 보온지 세트를 바로 샀다. 어찌된 상황인지 살펴보자. 에어컨 배관을 보호해주고 있던 보온재가 다 엉망이 되었다. 이 옥상에서 눈, 비, 바람, 햇빛을 그대로 맞기도 했고 새들에 의해 훼손이 되었던 것 같다. 아마 둥지를 만들려고 필요한 재료를 여기서 썼나 보다. 더 이상 그대로 두면 다음 여름에는 못 쓰게 될 것 같아 보수를 하기로 했다. 일단 급한 대로 쿠팡에서 판매하는 보온재 세트를 샀더니 딱 알맞게 온다. 마음 같아서는 다 벗겨내고 새로 감싸고 싶지만 훼손된 부분만 보수하기로 했다. 먼저 보온재를 반으로 가르고 벗겨진 부분을 감싸주기로 한다. 가공이 쉽기 때문에 기술이 없는 일반인도 충분히 가능하다. 갈라진 부분을 벌려서 훼손된 부분을 감싸준다. 테이프가 막 떨어지는 것을 보니 더 단단히 감아야 될 것 같다. 다행히 사이즈가 잘 맞는 것 같다. 이제 보온 테이프를 감아 마무리한다. 최대한 이격이 안 생기게 단단하게 감아준다. 한 손으로 꼭 쥐고 다른 손으로는 단단하게 감는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다 감고 나면 마지막 부분은 잘라내고 반대편을 또 감아준다. 끝부분은 풀리지 않게 케이블 타이로 묶어준다. 아랫부분도 단단하게 케이블 타이로 묶는다. 한번 해보니 다음부터는 아주 쉽다. 살짝 비틀면서 끼워주니 잘 밀착된다. 역시 하다보면 요령이 생긴다. 이쪽은 너무 붙어있어서 끈기가 필요하다.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할 단계가 남았다. 바로 철망 씌우기. 이걸 씌우면 앞으로 새가 쪼아도 문제없다. 풀리지 않게 앞뒤로 잘 묶어준다. 많이 훼손된 부분은 다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감싸주기로 했다. 벌써 깜깜해져 버려서 후레쉬를 켜고 작업해야 했다. 마지막 배관도 후다닥 해야겠다. 혹시 모를 부분도 미리 예방하기. 여기 연결 부분이 다 노출이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씌우기로 했다. 이렇게 작업을 다 끝내니 시원하고 좋다. 이제 안심이다.